항구를 드나드는 배 양옆에는 다른 선박과 부딪혀 파손되는 걸 막기 위해 충격 흡수용 폐 타이어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 타이어가 바다에 그대로 버려지고 있어서 해양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KN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영도구 봉래항 앞바다입니다. 잠수부들이 크레인 고리에 밧줄을 답니다. 밧줄을 올리자 몸집만한 타이어 수십 개가 끌려 올라옵니다. 바닷속에 파묻힌 채 부식된 타이어들은 오염된 뻘을 뱉어냅니다. 홍합 등 해양생물들도 붙어 자라고 있습니다. 30여 분 동안 타이어를 건져 올렸는데요. 이미 10톤이 넘었습니다. 이 타이어는 바닷물에 곳곳이 부식되어 있고 이 타이어 속에 고인 바닷물은 시커멓게 썩을 대로 썩어 있습니다. 선체의 충격을 막기 위해 배에 달아둔 타이어들은 어느 정도 사용한 뒤 그대로 바다에 버려집니다. 이곳에도 지난 수십 년간 폐 타이어가 쌓여왔습니다. 지형적 특성상 선박의 입출항이 잦아 이런 해양 쓰레기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에만 100여 톤을 건져 올렸고 올해도 100여 톤을 수거했지만 아직 남은 양이 더 많습니다. 이런 타이어 입자에는 미세 플라스틱 등 250여 가지 유해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부산항 바다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산이란 바다색은 그 폐기물, 폐타이어 등으로 많이 지금 방치화되어 있어서 암흑 색깔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부산항의 폐타이어들은 앞으로 5년은 더 수거를 해야 한 차례 정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버려진 타이어 수거와 함께 적극적인 단속과 어민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KNN 최한솔입니다.